자, 26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다? 사나이는 돌로 그려진 남아 아프리카 원산지의 식물 미국수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리드업스. 무슨 뜻이다? 바위처럼 생긴 외모 때문에 사나이는 돌이라 불려집니다. 두 번째 내용 요약한 거. 원산지는 남아 아프리카의 사막인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다. 세 번째 요약한 내용. 토양은 굵이 1인치 이상 자라지도 않은 식물이며 잎 사귀는 다음이 두 개뿐이다. 단두 개뿐이다. 줄기도 없는 식물이며 대부분 산소에 익혀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 뭐 리드업스에 대한 얘기는 이런 내용을 고를 수도 있고 저런 내용을 고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중요한 어휘 나와 있는 거 봅시다. On account of 무슨 뜻이다? 새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유니크는 독특한 be native to 어디 어디가 원산지인 어디 어디가 원산지인 resemble은 뭐뭐와 닮다. 이 단어는 resemble with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처럼 착각을 주는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자동사이면 뒤에 전치사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되게 이제 타동사는 을이나 를 또는 에게 같은 접사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누구누구와 이런 정의사가 들어간다 이거지. 이런 타동사가 좀 어려워요. 이해하지요? 누구누구와 드러날 때 Mary with me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Mary me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될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 cleft는 갈라진 틈 이런 뜻이고요. conserve는 보존하다. 보존하다. compacted 그러면 우리 CD 할때 C가 컴팩티드거든요, 이게. 꽉 들어찬, 빽빽한 디스크, 판. 그게 CD라는 단어예요. 컴팩티드란 말은 꽉 들어찬, 빽빽한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6번에 나오는 주요 문법들 잠깐 살펴보면, 대시 안 나오는 지문은 거의 없다. 늘 얘기하죠? 여기도 대삼각형을 치고 보니까 뒤에 주어가 안 나왔지? 아, 주어가 안 나온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주격을 이어주고 있는 대시 사용됐다. 앞에 선행사인 플랜치를 꾸며주는 거죠. 흔히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식물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병렬도 문법의 단골이라고 그랬습니다. and, but, or 등이 접속사가 전체 병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and, but, or 중에서도 and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 and 앞뒤의 병렬은 뭐 별로 어려운 병렬은 아니에요. 리를 워러 하고 extreme hot temperatures가 병렬로 쓰였다. 또두 번째는 and 앞에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과 and 이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병렬 구조 문제가 또 쓰였다.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죠. become 뭐뭇이 되다 그런 뜻인데 그제나마 선생님하고 하지 않았나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쥐어 터지고 크림 바르고 먼지 나도록 퍽퍽 터지고 그거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너 친한 친구하고 말다툼 해가지고 권투하러 링에 올라가서 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나중에 합시다. 이게 become 동사를 되게 고3 아이들도 잘 정확히 몰라. 그냥 become이라는 단어만 나올 때 그때만 이제 뭐뭇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비동사도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우도 뭐뭇이 되다 가다가 아니고 그런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grow, turn, 그 다음에 get, come, run
make, fall 이런 단어들이 다 무엇이 되다 그런 뜻을 나타내시는 데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적용을 잘못 시켜요. 여기서는요, 그냥 뭐 그러고라는 동사가 이제 become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 좀 잘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 공략 들어갑시다. 자, leaves are plants. leaves라고 하는 것은 식물입니다. 식물. 자, 석류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leaves는 어떤 식물인지 대략 이해가 설명해 주지요. 아, open cold, 흔히 불려지는. 사람들이 뭐뭐라고 부르는 이렇게 되는 거지. 수동태로 나와 있는 거를 능동태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요. 가끔 능동태로 나와 있는 거를 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가지고 수동태로 해석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더 해석이 쉬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번역할 때는 이제 그걸 잘 살려야 되겠지. 자, 사람들이 흔히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는 식물이 리톱스다. 아까 오로카운터는 뭐뭐 때문에 그랬지요. 계산, 계좌 이런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의 독특한 rock-like 바위처럼 생긴 appearance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이다. They are native to 어디 어디가 원산지이다 이런 말이지요. The desert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사막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나 commonly sold 이 but도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고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sold가 팔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sold가 되는 거지. 아 sold. 커먼리 뜻이 뭐예요? 커먼리? 네. 흔히. 흔히. 우리가 이제 커먼 센스 그러면 상식을 커먼 센스라고 하지, 그렇지? 공통에. 공통이라고 하는 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고 그건 이제 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커먼리 그러면 흔하게 부사로 쓰인 거지, 부사. 그러나 흔하게 팔리고 있다. 어디에서 팔리고 있다? 원산지는 사막인데 팔리는 거는 garden centers, 식물원, and nurseries, 종묘원. 종묘원은 식물을 재배하고 기르는 곳을 종묘원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leaves grow well. 아까 우리 grow가 become 동사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become 동사로 쓰질 않았네요. 그냥 일형식 동사 잘하다로 쓰긴 잘하다. 뒤에 well이 잘 부사로 쓰였고요. 이 leaves는 잘 자랍니다. 어디에서 잘 자라냐? compacted 빽빽한 그런 뜻이라고 했죠. 촘촘한 sandy soil 모래가 있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little water 그랬으니까 물이 없어도 그런 얘기죠. 거기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어가 들어가면 긍정이라서 약간의 물로 이런 뜻인데 어가 빠진 little은 부정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물이 없어도 잘 자란다 이런 얘기고 또 어떤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 extreme 극단의 hot temperatures 고온에서도 잘 자란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막이 원산지다 보니까 뭐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렇지? 거의 원산지인데. 자, leaves are small plants. 이 leaves는요 작은 식물이래요. rarely는 거의 못하지 않다 이런 말이지. 거의 getting more than an inch. 1인치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데 above the soil surface 토양의 표면 위
1인치 이상 거의 자라지 않는, 그리고 늘 with only two leaves, 단 두 개의 이파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다. 작은 식물이다. 그런 얘기죠. 자, 토양의 표면 2인치 이상 안 자란다고 했는데 1인치가 몇 센치야? 1인치. 어? 1인치. 1인치는 2.54cm예요. 2.54cm. 그러니까 여기선 2인치 이상은 거의 안 자란다 그랬으니까 1인치? 네. 1인치 이상은 거의 안 자란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3cm? 손가락, 엄지손가락 한 마디? 요거 정도 이상은 안 크다는 거지. 요거 엄지손가락 이상 정도 크지도 않고 나뭇잎은 두 개 정도인 사막이 원산지인, 물이 없어도 잘 자라고, 고온에도 잘 버티는 그런 식물이다. 작은 식물이다. 그게 리더스다. 이런 얘기죠. 됐지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마일, 인치,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잘 쓰지 않는 개념이잖아. 1인치, 뭐 3인치, 5인치 이런 거, 10인치 이런 거. 너 아까 1m라고 그랬냐? 아니요. 1인치는 2.54cm라는 것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몇 마일이다, 뭐 길이가 몇 마일 된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마일도 잘 계산을 못해요. 그 개념을 못 갖는 거야. 공부를 잘좀 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공부할 때 개념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나오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간다 이거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좀 어렵죠. 원래는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구글에서 다 리드업소 사진 찾아가지고 다 첨부해서 주고 그러는데 원래 선생님이 그렇게 해. 수업할 때 부교재도 다 그렇게 해주고 하는데 지난 한 주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갑자기 생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스케줄 일정이 그냥 막 꼬여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까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근데 원래 너희들이 다 해야 되거든. 너희들이 수업을 할 때는 되게 스스로가 잽싸게 공부하잖아. 너 이 부분 네가 공부하긴 했냐? 공부하면 너가 질문할 것도 잘 챙겨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봐야 어떤 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어떤 건 내가 아는 부분인 거를 지금 구별을 해놓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행히 되게 잘한 거고. 지금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이야. 무슨 단어를 모르는지도 구별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수업이 잘 되겠냐, 그게 사실은. 내가 이 정도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럼 어느 정도 시험을 대비하는 거면 단어도 좀 찾아놓고,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찍어준 건 왜 찍은 건지 설명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 그러니까 밋밋하지. 그리고 수업, 시험 볼 때 딱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면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게? 영어뿐만 아니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또 이제 이거 기말 끝나고 나면은 2학기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모의고사 같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치르고 나야지 그걸 시험 공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고 교재가 나와 있는 것들은 너 최소한 중간고사까지는 다 10번씩 읽어놔야 돼. 개학하기 전에. 아니 공부 그게 기본이라니까.
인솔을 들어가려면 그거는 기본으로 해놔야 돼. 뭘 외워라가 아니야. 그냥 읽으라고. 10번 읽으라고. 읽다가 처음에는 단어의 뜻이 뭐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뭐또 해당이 안 되죠. 수학은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 다른 과목들 뭐 국어라든가 공통과학이나 공통 뭐 사회나 아니 이런 것들은 그냥 진도가 해당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까지 읽어 10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고. 읽다 보면 우리 뇌 스스로가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얘가 다 정리해 준다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해해요?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할 수가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방법을 적용을 안 시켜. 시험 때 돼가지고 막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니 뇌가 과부하가 걸리지. 그리고 읽다가,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샤프 같은 걸로 좀 네모 쳐놓든지 밑줄 쳐놔. 두 번째 읽을 때는 그거 찾느라고 그냥. 그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세 번째 읽을 때는 아 요새 얼마나 좋냐. 컴퓨터가 다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읽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뜻을 거기다가 좀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내용이. 그 정도는 봐놔야 최소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읽을 때는 뜻을 다 이제 알면서 읽는 거잖아.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읽으라는 거니까. 그네 번째는 이제 뜻이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 뜻을 적용시키면서 읽는 거야. 다섯 번째는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읽는 거는요. 자기 눈 자체가, 머리 자체가 알아서 구별해줘요. 그냥 휙 넘어가야 될 때,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때, 이런 데를. 시험 공부 따로 안 해도 그렇게만 해도 평균 이상 나온다니까? 여름방학 때는 내내 시간 많은데 핑계를 많이 대. 뭐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아직 시험 기간도 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해놓은 게 어디 갈것 같아? 안 가. 다 자기한테 누적되는 거예요. 쫓겨서 공부하잖아요? 내 뇌가 별로 안 좋아해.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지. 그렇게 공부하고 학교 선생님 설명 들어봐. 선생님이 무섭고 눈이 초랑초랑해지는 그게 아니라 저 선생님은 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놨는데 고작 요것밖에 이해 안 한단 말이야? 너 수업의 차원이 네가 갑이 된다니까.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잘또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봐. 그럼 확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별도의 노트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미리 해놔야지. 여름 방학 내내 뭐할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2학기 준비를 이번에 해보라고.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걸 못했잖아, 네가. 너 공통사회나 공통과학 다 했었어? 공통과학은 좀 했었어요. 다 해놔야 돼. 다 해놔야 되고. 너 선생님 아들이 송도에 있는 뭐뭐 학원에 강사로 있는데, 얘네가 지금 수안 나간 데 없어. 중1인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런 애들을. 벌써 중1인데 고 2과를 지금 들어갔는데. 걔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더라. 학원 자체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점수 계속 안 나오면 반 이동시키고,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 다 보고, 거긴 좀 엄격하게 하더라고. 의자에다가 엉덩이 붙여놓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돼. 선생님이 뭐 개뿔 뭘 알아. 근데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내가 A학점 맞았거든. 우리 반에서 나 혼자래. 철학 선생님 얘기해줬어. 나는 이제 그때는 대학원에 가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 시간 수업 끝나면은 도서관 가가지고 그날 배웠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샅샅이 찾아봤어요, 샅샅이. 어? 그때는 뭐 하나 사전 찾으려고 해도 다 빌려야 돼, 어디서. 대출, 이렇게. 대출이 아니라 책빌리는 거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다 복사해갖고 자르고 같은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기울였거든. 교수가 보면 알지, 이 사람이 공부한 건지 안한 건지. 자기가 쓰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쓰는 학생들도 많아.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그렇게 좀 해놓으면 2학기 때는 레벨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부담이 안 돼. 그냥 읽으라는데 뭐가 부담이 돼? 그냥 읽으라는데. 이거는 뭐 공부 좀 하라고 하면 내용을 또 요약해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되고, 뭐 중요한 걸 외워야 되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냐고?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치? 아까 내가 얘기한 방식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읽어놓으면 그냥 요약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아, 요렇게 요약을 하는구나. 그때 요약한 거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독학하듯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보여줬죠? 사회국사 1급 달때 내가 뭐 정리했던 거, 빽빽하게 정리했던 거 보여줬었지? 나는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요약을 해, 다. 행정학 개론도 내가 요약을 했어요. 그때 몇번 팔렸어. 해피 캠퍼스에서. 지금 이제 아동심리학 요약하고 있는데, 뭐 바쁘서 손도 못 대고 있지만, 그렇게 요약을 사실 다할 수는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읽어라. 최소한 다섯 번은 읽고,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열 번씩 읽어라. 아, 뭐 읽는 것도 못 해?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데? 그렇죠? 읽으라고. 읽으면 보인다고. 이해돼요? 이건 그냥 비법이야. 사실은 공부 비법 중에 하나고요. 미리 공부하는 거 그렇게 방학 때.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 되는 시험 때 공부 시험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나와요. 아, 물론 그런 비정상적으로 똑똑한 애가 있지. 그렇죠? 걔는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인 거지. 일반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인들과 달리 신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병신이라고 그러지. 어? 병적으로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결과를 낼수 있을 만큼 머리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미리 방학 때할수 있는 것만큼 다 읽어놔야지. 시험 기간 접어들면 딴 사람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는 먼저 시작을 해야지, 최소한. 그래서 좀 뭘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거지. 선행을 미리 쫙 시켜놓는 거야. 애들이 소화를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내가 중3 여학생 고3 거 EBS 교재 수업하고 있거든요. 아니, 중3 때 정도, 중3 이 정도쯤 되면 고3 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을 좀덜 하지. 학교에서 지금 점수 안 나왔다고 나한테 온 애들 보면 중학교 때 개판 들은 애들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 안 나오면, 아, 선생님한테 몇 개였는데 뭐안 나오고. 아니,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씨. 그거를 하려니까 선생님이 저거 다 3단계 맨날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서술형 외울 거다 찍어주고, 응? 근데 그거 줘도 또 하지도 않아. 서술형 와서 시험 보라고 하는데, 제때제때 와서 진도 나간 데까지 딱딱딱 서술형 선생님이 찍어준 거 외워서 시험 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소화하는 게 별로 없어. 그거 소화하면 기본적으로 80점 넘어. 근데 안 해.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힘들어요. 모의고사도 많이 안 풀어봤어. 단어도 딸려. 문법도 약해. 찍어준 것도 안 외워. 그러면 점수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그냥 얼추 열심히 했다 싶으면은
그래도 망해도 80점은 넘고, 당연히 9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 여기 수업한 우리 중3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100점이 안 나오기 이상하지. 또 틀렸냐, 하나?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거거든? 실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애들은 그래. 그 다른 학원 다니거나, 뭐 그런 애들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80점만 넘으면 헬렐레야 그냥 좋아. 이 정도면 됐어요, 야.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점수 안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공부를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공부해서 대학 갈수 있는 성적이 나오려면. 알겠지요?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계속 가봅시다. The thick leaves, 그 두꺼운 나뭇잎들은 resemble, 뭐뭐와 닮아있다 이거죠? 아까 resemble은 뒤에 mid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치? 뭐와 닮아있어요? The cleft in an animal's foot, 어떤 동물의 발에 있는 갈라진 틈과 닮아있습니다. 또는 뭐가 닮아있느냐? A pair of, 한 쌍의 그레이시 브라운스톤, 회갈색의 나무, 아, 돌들이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여있는 것 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죠. 회갈색 알지? 회갈색. 땅 색깔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돌멩이 뭐 하는 것 같은 건 돌멩이 두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모양인지? 자, 그 다음에 병렬구조 구문이 나왔지요.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 이런 병렬구문이 나온 거지. The plants have no true stem. 그 식물은 진짜 줄기는 갖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진짜 줄기는 없대. 그리고요. Much of the plant, 그 식물의 대다수는 is underground. 어디에 있다?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Their appearance, 그들의 외모는 has the effect of conserving moisture. 그들의 겉모양은, 리톱스의 겉모양은 보존 효과를 가지고 수분 보존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거죠. 수분 보존 효과를 지니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리톱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내용 이해됐죠?